자,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61페이지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보호죠. 일단 보호의 필요성이 나오는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한능력자와 법률행위 나면 제한능력자가 뭐할수 있죠? 제한능력자 즉 제한능력자 본인도 법정대리인도 뭐할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금반을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한능력자가 스스로 한 행위를 스스로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은 예측하지 못할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죠.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미성년자로 한정해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갑이 미성년자고요. 병과 같은 친권자, 법정 대리인이 있단 말이죠. 근데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려면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은 미성년자 측에서 갑이나 병이 뭐할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취소가 뭔가요? 일단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취소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취소하기 전이면 요 매매 계약이 일단은 유효한 거고요. 갑이나 병이 취소하게 되면 요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법적지위가 대단히 어떻게 되는 거죠?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에게 뭘 인정하냐면 촉구권을 인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은 취소할 것인지 아니면 추인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대방은 촉구하는 것이 가능해요. 체구라는 말인데 촉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좀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자, 촉구할 수가 있는데 누구한테 하느냐? 법정 대리인 또는 능력자가 된 후에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에게 촉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갑이 현재 아직도 미성년인 상태라면 을은 갑에게는 추인 여부에 대해서 뭐할수 없는 거죠? 촉구할 수가 없고요. 자, 촉구를 하는데 그래서 교재 보시면 자, 61페이지 중간에 15조 1항입니다.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를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 항. 제한 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에게 제1항을 촉구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이 그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죠. 다시 말하면 누구한테 합니까? 법정 대리인 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 능력자에게 촉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촉구할 때 첫째 조심할 것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촉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촉구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하지 않는다면 뭐한 것으로 되는 거죠? 추인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요 촉구 기간 내에 추인하겠다, 안 하겠다,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갑도 병도 요 매매 계약을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조심할 것은 사망입니다.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럼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 병이 법정 대리인인데 친권자가 아니라 후견인인 경우에는 이러한 갑의 부동산 처분 행위, 매매 행위에 대해서 동의하려면 후견 감독인의 뭐가 필요한 거죠? 동의가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동의하기 위해서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다시 말하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한 것으로요? 취소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자, 확답을 안 하면
추인한 곳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뭐한 것으로요? 취소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 거래한 상대방은 촉구할 수가 있습니다. 뭘요? 취소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추인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추인 여부에 대해서 촉구할 수가 있는데, 첫째 누구한테 하느냐? 법정 대리인 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 능력자에게 촉구할 수가 있고요. 촉구 기간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야 되고, 만약에 그 촉구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간주가 되지만,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를 해주기 위해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뭐한 것으로요? 취소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이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62페이지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이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이 철회는 추인 전까지만 할 수가 있고요.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미성년자와 제한 능력자와 같이 계약을 했어요. 그럼 그 계약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철회할 수가 있는데, 철회는 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제한 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만 철회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할 때 이미 제한 능력자임을 알면서 했다면 스스로 불안정한 상태를 자초한 것이니까 악의 상대방은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누구만이요? 선의 상대방에게만 철회권이 인정됨을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촉구는 선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따라서 촉구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촉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할 수가 없고요. 언제까지? 추인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상대방에게 단독 행위를 했어요. 이때는 뭐 할 수 있냐면 거절할 수가 있는데, 요 미성년자의 단독 행위에 대해서 거절하고자 할 때는 이거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거절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가 되는 거죠. 자, 63페이지 오시면 문제로 확인하기가 나와요. 자, 읽어볼게요. 17세인 갑은 2020년 6월 10일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 및 처분 허락 없이 자신의 노트북을 병에게 50만 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이 사례에서 뭐만 바꾸면 돼요? 갑을 병정해서 을과 병만 바꾸면 되는 거죠. 자, 미성년자 거래한 상대방이 누굽니까? 병이고, 법정들이 누구죠? 을임을 알 수가 있고요. 1번을 볼까요? 갑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입니다. 제한 능력자 스스로도 취소할 수 있고요. 제한 능력자 스스로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말은 금반원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제한 능력자가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라는 말은 제한 능력자인 상태에서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을은 갑이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 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X입니다. 자, 원래 이건 뒤에서 할 건데, 왜 상대방이 촉구를 법정 대리인 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 능력자에게 촉구하냐면, 추인은 취소와 달리 능력자가 돼야지만 추인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인 상태에서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추인은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후에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추인할지 말지를 결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추인할 수 있는 법정 대리인 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 능력자에게 촉구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법정 대리인은 갑이 여전히 제한 능력자라더라도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은 X가 되는 거죠. 3번, 2020년 6월 20일 병은 갑에게 매매 계약에 대한 추인력 확답을 촉구할 수가 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촉구는 누구한테 해야 돼? 법정 대리인 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 능력자잖아요. 그러면 지금 2020년 6월 20일이라면 갑은 여전히 뭐인 거죠? 미성년자인 거고요. 따라서 갑은 병은 갑에게 뭐할수 없습니까? 촉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은 X가 되는 거예요. 4번 병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을에게 추인력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X죠. 자, 선이여야지만 할 수가 있고 악이면 못하는 것은 철회, 계약에 대한 철회만 그렇고요. 촉구는 선의 상대방도 악의 상대방도 촉구할 수 있으므로 4번도 X가 되는 거죠. 5번, 병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갑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선이네요. 추인이 있기 전에 병은 갑에 대하여 철회 의사 표시를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선의 상대방은 추인 전까지 뭐할수 있습니까? 철회할 수가 있으므로 옳은 것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면 아, 뭐 어렵다 이래요.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어렵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그 사례가 어차피 문제에도 나오는 사례예요.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 이해하는 도구로 쓰이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니면 그 사례 자체의 사실관계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미 사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바로바로 지문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정도 수준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습만 하면 나중에 극복할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4번.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쓴 경우 무능력자 측의 취소권의 배제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상대방은 뭘 당해야 돼요? 취소당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제한 능력자 측에서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또는 아니면 자신이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 행위 능력자라고 속임수를 썼다면 이때는 뭐할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다. 취소권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죠. 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 동의를 얻었다라고 속임수를 썼다는 이유로 취소권이 배제되는 경우는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에 한한다. 만약에 그 사람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이 사람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라고 속임수를 쓰더라도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고 여전히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피성년후견인 행위는 어차피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요. 자, 동의를 받았다 또는 능력자라고 속임수를 썼다면 그때는 취소권이 배제가 된다. 취소할 수가 없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동의를 얻었다라고 속임수를 썼더라도 취소가 여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피성년후견인은 동의를 얻어서 한 법률행위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두 번째 조심할 것은 이러한 동의를 얻었다 너는 능력자다라고 속임수를 쓰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서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 같은 적극적 행위를 요구한다는 거죠. 따라서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다, 단순히 자신에게 행위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속임수가 아니고요. 뭐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동의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다는 것 같은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취소권이 배제가 되는 속임수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지문 하나 우리가 안 봤거든요. 그거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58페이지 오시면 58페이지에 문제로 확인하게 돼서 옳은 걸 찾는데, 자, 몇 번이죠? 4번 지문을 볼게요. P 성년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X. P 성년 후견인이 자신이 능력자라고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취소권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이제 우리가 제한 능력자는 거의 끝난 거죠. 자, 이제 어디 갑니까? 64페이지 주소로 가는 거죠. 자, 간단하게 볼게요. 자, 주소라는 것은 뭐냐면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우리가 주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어디 되어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아요. 따라서 형식상의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우리가 주소라고 하고요. 우리가 실질주의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법은 주소를 얻기 위해서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임이 인정되는 것만 충분합니다. 주소를 갖기 위한 일정한 주관적 의사는 필요 없다는 입장인데 이거 우리가 객관주의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주소를 갖겠다라는 주관적 의사가 있어야지만 주소를 가질 수 있다라면 의사 무능력자에게는 주소가 없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도 주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라면 정죄 의사가 없더라도 주소가 성립하게 되는 객관주의고요. 또 우리 민법은 복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는 여러 곳일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측에 보시면 거소죠. 자, 주소만큼 밀접한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는 아니지만 상대적 개념입니다. 어느 정도 장소적 결합성, 밀접성이 있는 장소를 우리가 거소라고 하고요. 만약에 주소가 없다면, 주소를 알 수 없다면 거소를 주소라고 하고요. 그런데 현재지, 아무런 생활의 근거, 장소적 결합성이 없이 그냥 머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현재지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주소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거래해야 되는데 저의 주소가 서울이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요 거래에 대해서만은 요 부산을 주소로 하겠다라고 정했다면 그런 주소를 우리가 가주소라고 하는 거죠. 끝이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확인하게 풀어볼까요? 65페이지입니다.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 X.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요. 우리 민법은 복수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2번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보고요. 3번 당사자는 특정 행위 관하여 가주소를 정할 수가 있고요. 4번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법인의 주소고요. 5번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주소가 없으면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가 주소니까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자, 이제 66페이지 오시면 부재와 실종이 나옵니다. 하나씩 해결하면 되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런 거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뒤에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다 가고 나서 다시 돌아서 두 번째 볼 때는 별거 아니고 바로 이해될 수 있으니까요. 반복하시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질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부재자죠. 일단 개념부터 생각해 볼까요? 자, 부재자라고 하면 없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따라서 주소지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주소지에서 나갔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소지에서 벗어났더라도 자신의 재산을 충분히 관리할 수가 있다면 굳이 국가가 나설 이유는 없는 거예요. 부재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 민법에 말한 부재자는 주소지를 벗어났고요.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 우리가 부재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재 미국을 여행 중이에요. 그러면 주소지를 벗어난 건 맞지만 부재자라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여행하면서 뭐 인터넷 등을 통해서 또는 전화를 통해서 저의 재산을 충분히 뭐 할 수 있습니까? 관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가서 그 어려운 굶주리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도 안 되고 전화도 연결되기 힘든 상태. 그럼 저는 주소지를 벗어났고 재산 관리가 어려우니까 저는 뭐가 되는 거죠? 부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좌측 하단에 2번 부재자의 의 해가지고 개념이 나오고요. 생사가 불명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 수 없으면 그 사람은 부재자가 아니라 실종자가 되고요. 판례도 그런 뜻이죠. 자신을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여야 부재자다. 만약에 주소지를 벗어났더라도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상태라면 뭐가 됩니까? 부재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다음 내용입니다. 자, 부재자가 주소지를 벗어나면서 재산 관리인을 정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재산 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러겠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제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로 자원봉사활동을 가면서 예를 들어서 저희 형한테 형님 제가 이디오피아로 봉사활동 갑니다. 제 재산 좀 잘 관리해 주십시오 라고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무작정 가는 바람에 누가 저의 재산을 관리할지를 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두 가지로 나뉘겠죠. 만약에 재산관리를 정했다면 국가는 법원은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산관리인이 저의 재산을 뭐 하면 되는 거죠? 관리해주면 되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 법원이 개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교재 우측에 나옵니다. 자, 첫째,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된 경우죠. 자, 재산 관리인을 정했는데 그 사람이 그 권한이 뭐가 돼버렸어요? 소멸이 됐어요. 그러면 재산 관리를 정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 법원이 뭐 하게 돼요? 법원이 개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재자의 생사가 불명해. 부조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그 부재자가 재산 관리를 관리 감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요? 국가가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기억하시면 돼요. 자, 부재자가 주소지를 벗어나면서 재산 관리를 정했다면 국가, 법원은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이 됐거나 아니면 부재자의 생사가 불명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 예외적으로 법원, 국가가 개입하게 된다는 거 정리하시면 돼요. 자, 부재자가 그 다음에 재산 관리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법원이 개입하겠죠? 법원이 뭐 합니까? 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필요한 행위, 재산 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누가 청구합니까? 이해 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검사는 공익을 대표하는 국가기관이니까 검사는 개입된다는 거 이해되실 거고 이해관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제가 무작정 이디오피아로 자원봉사하러 가는 바람에 제가 소유하고 있는 그 아파트의 세입자가 곤란을 겪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번 달 말에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이게 집주인하고 연락이 안 돼요. 이디오피아로 무슨 뭐 자원봉사 갔대요. 더더군다나 알아봤더니 재산관리인도 정하지 않고 갔어요. 그러면 누구하고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할 것인지 갱신할 것인지 아니면 나갈 건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뭐죠?
이해관계인이고 이해관계인은 법원에다가 재산관리는 선임해달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법원이 선임한 이 재산관리는 뭘 할 수 있는지는 우리 민법 118조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 118조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에는 보존행위 할 수 있고요.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는 어느 범위 내에서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보존행위고 뭐가 이용계량행위인지를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꼭 잊지 말 것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 이용행위에는 임대가 포함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재자의 아파트를 임대한다 그래서 아파트 성질이 다른 부동산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또 임대하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라 이용행위죠. 그래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 속에 임대행위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예에 따른다면 그 세입자는 요 부재자의 재산관리인가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보존행위와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뭘 못하는 거죠? 처분행위를 못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118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초과하는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법원으로부터 사전에 뭘 받아야 되는 거죠?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허가 없이 한 행위는 일단은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일단 보자고요. 그제? 자, 67페이지 보시면 한번 부재자가 재산관리 두지 않는 경우 자, 1번 재산관리인에 관해 필요한 처분을 명령하게 되는데 필요한 처분의 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재산관리인 선임하게 되는 거죠. 근데 1번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된다. 법원이 직권을 하지는 못하고요. 넘겨보시 2번 처분의 내용 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뭔가요?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되고요. 2번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단 1번 지휘해가지고 위임계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위임에서 공부하겠지만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임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2번 재산관리인은 뭘 할 수 있냐? 118조에 따라서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측에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게 나오잖아요. 외우지 마세요. 그죠? 아 이런 게 보존행위 이렇게 간만 잡으시면 돼. 그 다음에 이용 또는 계량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임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처분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얻고 부재자를 위한 경우에 하나요? 유효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존행위와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처분행위는 이곳을 초과하는 거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허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무효인 거예요. 근데 조심할 것은 법원의 허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부재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제3자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쓰는 것 같이 부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는 법원의 허가가 있더라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뭐가 되죠?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고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이 허가는 원칙적으로 사전, 다시 말하면 그러한 처분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 판례는 먼저 처분하고 나중에 사후에 추인 형태로서 허가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요. 보존행위,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 이용계량행위를 초과하는 처분행위를 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사전에 허가가 있어야 되고요. 허가가 없으면 무효다. 다만 법률행위를 한 후에 처분행위를 한 후에 추인의 형태로서 허가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0페이지 오시면 2번, 3번
제가 설명드린 거 나와 있죠. 특히 3번에서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추인의 형태로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제자의 선임한 법원이 선임한 보제자의 재산 관련의 직무가 나오는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런 것 처음 공부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대상을 외우시는데 외울 필요 없고 아, 이런 거 하는구나. 그 다음에 5번 보제자의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련의 권리의 의무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뭐 보수받을 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번 재산 관리의 종류가 나오죠. 자, 1번 재산관리 취소사유입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4가지 사유가 있다면 그 재산관리 행위를 뭐 할 수 있냐면 취소를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우측 1번 본인이 구의 재산관리를 정했을 때 두 번째 본인이 스스로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된 때 3번 본인의 사망이 분명하게 된 때 4번 본인의 실종선고가 있는 때죠. 이거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자 이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본인이 사망했다 그래서 재산관리 권한이 바로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취소사유잖아요. 따라서 본인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취소를 해야지만 비로소 재산관리의 권한이 소멸되는 것이지 이런 네 가지 사유가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재산관리 권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우측 관련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부재자 재산관리인 허가를 얻어 처분행위를 한 후 그 허가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 결정은 소급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취소가 아니라 철회라는 거죠. 처분은 임의한 행위는 유효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제 문제로 확인하기 풀어볼게요. 부재자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은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은 부재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것. 2번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다시 말하면 법률 규정에 의한 대리인인 거예요. 3번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에도 부재자는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할 수가 있다. 그죠? 재산관리인을 정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취소사유가 되는 거죠. 4번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 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한 후 그 허가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처분행위는 소급할 효력이 있는다. X입니다. 물론 취소가 되면 이거는 뭐죠? 장래효가 인정된다는 판례에서 읽어봤죠.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부재자 본인을 상대로 한 공시송달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시송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관리인에게 의사를 표시해야 되고요. 공시송달에 대한 내용도 뒤에서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이 문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서 실종선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